MT 때 다음날 아침마다 먹는 게 있죠? 당연히 뭐 라면 아닐까요? 둘, 셋, 라면! 다 마트니 가 있어가지고 짝을 할 정신이 없어. MT도 안 가봤으면서 뭘 알아!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 MT가 먼저 한 번도 안 사고. 요즘 라면 많이 섞어 먹잖아요. 어,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불닭 볶음면이랑 쌈바게티랑 하면은 아 약간 알싸하게 그치. 신라면이랑 오징어 짬뽕. 나 먹을 것 같은데? 다음날 해장으로 이게 저희가 라면을 10개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미 주신 라면 와 미쳤다 무슨 10개 1번부터 10번까지의 라면이 있는데 그 중에 각각 두 가지 번호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맛있게 섞어서 랜덤이에요? 다 국물 있는 것만 그냥 딱 찍어. 어떻게 되든 우리 운명이야. 나 4번이요. 전 4번 하겠습니다. 나 3번 좋아하니까 3번. 맛있네요. 맛있어 이게? 햄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향이 나. 이 햄 자체가 이거 삼양라면입니다. 아 그래? 삼양라면이랑 사리곰탕. 얘네 색깔이 약간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는 삼양이랑 사리곰탕. 네. 정답! 사리곰탕, 삼양라면. 맛있나요? 추천? 아, 먹을만은 하지. 근데 와 이거 이렇게 끓여드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굳이 내가 사서 내 돈 좀 사서 끓여먹는 거 맞아 아니고? 맞아. 다음 조합. 나 1번. 그럼 10번은 좀 정이 없으니까 바로 앞에 13579라고 하니까 전 9번 하겠습니다. 무섭다 진짜. 근데 저 네. 이거 먹기 전에 말해도 돼요? 100% 비빔면이랑 스파게티요. 왜요? 이 마카로니, 요거 스파게티. 코난이세요? 아 그럼요. 비빔면은요 이렇게 얇아서 면이 붙어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뒤에 약간 스파게티 맛이 같이 와. 맛있는 거 같아. 그치? 맛 괜찮아. 스파게티를 딱 넣으니까 그 토마토랑 얘가 되게 잘 어울려요. 정답! 스파게티! 팔도 비빔면. 나는 3번? 너 골랐어? 저 골랐어요. 1번. 제일 첫 번째 거. 오케이 오케이. 시작해. 한 개의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딱 한 개 뭔지 알겠고요. 시큼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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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근데 누나 그걸 바로 알아요? 야 국물이 국물 먹어봐. 국물이 살짝 부드러운 맛이 난단 말이야. 사리곰탕이 약간 야. 얘 저 사리곰탕을 안 먹어봐서 확실해. 확실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스파게티랑 사리곰탕 맛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굳이 두 개를 섞어서. 원래 최악을 고르라 했어요. 4번 고를게요. 저는 6번. 표정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 햄이 삼양 아니에요? 이 햄? 어 맞아 삼양 맞는데 나는 딴 걸 생각했거든? 어 굵은 면 말고 야 이거 내가 방금 진짬뽕? 믿어 진짬뽕 나 진짬뽕 킬러였어 한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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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6번이 삼양 라면이랑 진짬뽕 저는 제 생일이 26일이기 때문에 26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면이 이런 면이 진짬뽕밖에 없거든요. 진짬뽕은 확실한데 요 면을 모르겠어. 소고기 들어간 게 뭐가 있냐? 무파마밖에 없지. 무파마가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우랑 파랑 마늘이랑 들어가가지고 무파마야. 근데 왜 소고기가 들어가? 진심으로 한 얘기 아니지? 진짜야! 그래? 응. 진짬뽕이랑 무파마. 저도 진짬뽕 무파마.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 진짬뽕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3번, 7번을 하겠습니다. 왜? 네 뒤에 있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아, 알겠어.
스파게티랑 스파게티가 세서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 형 무슨 스파게티야 불닭 볶음면이지. 맛있다. 일단 불닭 무조건 있고. 불닭 없다니까. 아 있다고. 아. 근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스파게티고 하나 매운 건데 불닭이라고. 하나 미치겠네. 아니 일단 이거 불닭 들어갔고요. 절대 아니야. 불닭 맛이 강하게 나요. 아니야. 이거는 스파게티 육칼. 형 말이 되는 소리. 육칼이지. 육칼 면역인데 무슨 육칼이야. 잠깐만. 불닭이라고. 불닭. 불닭이라고. 그럼 스파게티 불닭으로 갈게. 아, 네. 스파게티 불닭 가자. 근데 은근히 맛있어요. 대박이네. 우리 약간 어. 성공했어. 맛있어. 어, 근데. 나는 우선 3번. 339니까 난 9번 할게. 괜찮았다. 센스 있었다. 왜? 이거 별로야? 그치? 아 뭔가 일하면 섞으면 안 되는 애들이 섞인 느낌이야. 어? 비빔면이다. 그치? 어. 비빔면이랑 뭐지? 이게 무슨 맛이죠? 이게 뭔 맛이야 이게? 이거 비빔면이랑 사리곰탕이네? 오묘하지 않아 이게 되게? 외국 가가지고 막 똠양꿍 같은 거 처음 먹어봤을 때 그런 느낌. 나는 7번. 오케이. 8번. 아 내가 8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100% 누나 불닭볶음면이랑. 근데 국물인데? 아 불닭볶음면이랑 100% 그거야 너구리. 아 불닭볶음 냄새 난다. 그치 그치. 정답. 불닭볶음면 너구리. 맛은 어떠세요 둘 다? 이거 맛있어요. 이건 맛있는데 이거는 결과 알려드릴게요. 네 개 라면 중에서 네 개 다 맞추셨어요. 엠티하고 다음날인데 취해서 짬밥이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우리 맛선생들이야. 진철이 형이랑 찬우 형은요? 네 개 라면 중에 두 개 맞았죠? 세 개 맞췄어요. 오! 뭐야? 뭐지 뭐지? 불닭 틀렸다니까. 아 불닭 맞다니까. 뭐예요? 뭐가 틀렸어요? 결과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